자, 저희가 드리는 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아래상 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 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 회복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밑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금양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봇이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혜성DS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 만에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틸 이렇게 20만 원 혹은 30만 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 받으신 분들 수익 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27% 고점까지 거리가 2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대 한봉이나 뭐 하나 뽑아주면은 틀만 올라도 거의 비슷해지겠죠. 안녕하세요, 주린소대입니다. 오늘 또 주린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소화하기 위해서 좋은 내용 많이 들고 왔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셔야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업로드가 되는 영상들을 또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먼저 받아보시고, 최대한 영상을 빨리 보셔야지. 주식은 속도죠. 먼저 정보를 입수한 사람이 또 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주는 추천주나 정보들 빨리 받아보시고, 주가의 수익률도
빨리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KC코트를 지난부터 어제부터 계속 제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KC코트를 보시면은 정말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유상증자 이슈가 나오면서 고꾸라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장기평선 거의 안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분봉으로 또 보시면은 아래서 받아주는 모습 보이시죠? 누군가는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밀릴 수 있는 종목이지만 또 이렇게 누가 받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 KC코트를 보시면은 일단 정부에서 저탄소 산업을 위해서 5년간 90조를 투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KC코트에는 5년 동안 계속해서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거기서 주가가 반영이 되려고 하는 찰나 이렇게 떨어졌죠. 아직은 기회를 오히려 줬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회를 줬기 때문에 너무 일단 이렇게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 기회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바닥에서 사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 모습. 지금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도 지금 물 타셔야 돼요. 지금 물을 타셔야지 평단을 낮춰지고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KC코트를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또 아리백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2050년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다국적 기업들의 자발적인 약속으로 1년에 100기가와트를 사용하는 전력 다소비 기업의 대상으로 애플도 있고, TSMC도 있고, 인텔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SK그룹을 시작으로, 미래에셋, KB금융, 많이 있죠. LG 엔솔 등이 동참을 했다고 하네요. 일단은, 아리백,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2030도에는 60%, 2040에는 90% 올린다. 약간 이런, 아무것도 안 하다가 마지막에 뭐 해먹으려면 안 되고, 꾸준히 이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아리백이 핫해지면서, 당연히 코트렐이 부각을 받겠죠. 무조건 부각을 받을 거고, 탄소 포집의 1인자입니다. 코트렐이 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상담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요. 금양 정말 많이 들어오니까 금양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 보시면은 오늘 윗꼬리를 마감했는데, 에코프로가 좀 밀렸죠. 에코프로는 정말 다시 보기 싫은 종목인데, 네, 오늘 좀 많이 밀렸더라고요. 이제 제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나 금양 보시면은 공매도가 쌓인다고 하네요. 코스피 200 편입이 되고 주가가 툭 떨어졌고, 대차종목가 600에서 45, 453만 주 이렇게 늘었고, 실적과 별개로 주의를 해달라고 일단 뉴스에서도 얘기하고 있네요. 왜냐면은 정말 이렇게 많이 올랐죠. 공매도의 타겟은 그냥 무조건 많이 오른 애들이에요. 5천에서 18배 정도 올렸는데, 당연히 여기서는 일단은 아리백을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고, 들어가고 나서부터 이렇게 떨어진 모습 보여주고 있죠. 아, 이게 정말 뭐 공매도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를 참 악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정말 화가 나죠. 네, 일단은 뭐 금양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백광산업도 이렇게 악재가 떴죠. 무슨 악재였을까요?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200억대 횡령. 200대, 일단 횡령이 나오면은 거래 정지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너도 나도 도망가는 거고. 그나마 좀 다행인 게 뭐냐. 아래서 받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좀 나은 게 여기서 누가 받쳐줘, 누가 이렇게. 받쳐준 게 중요한 거고. 이러면은 또 역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일부러 횡령 기사 뜨고 배임 횡령 띄워놓고 나중에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백광산업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죠. 일단 거래 정지가 걸렸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맞는지 아닌지 충분히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일단 좀 최근에 상담이 들어온 종목들은 이 정도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일단 추천주로 넘어가셔야겠죠. 추천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한번 눌러주시고, 추천주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상담 배너에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문자는 뭐 아무렇게나 적어주셔도 돼요. 뭐 백광산업, 뭐 금양 적어주셔서 보내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또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백광산업도 여기까지 보고, 오늘의 추천주는 세아메카닉스입니다. 자, 세아메카닉스 뭐 하는 회사일까요? 보시면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문기업으로 TV 거치 장치, 전기차, 수소차 제조에 필요한 친환경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 수소차, 전기차가 많아질수록 세아메카닉스의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겠죠. LG전자와 협력 관계를 맺은 후 기술,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지적 개선권은 다수 등록했지만 지금은 떨어져 나온 것 같네요. 어쨌든 전기차, 수소차 시장에 집중하면서 전기자동차의 엔드플레이트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자, 영업이익이 조금 줄었어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다 줄었는데, 일단은 대기업과 독점적인 공급 우위에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지금 올해는 아마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반도체 주들이 갑자기 뛰는 이유는 내년에 또 실적이 좋다고 하니까 그거를 또 선반영 해가지고 이렇게 오르는 건데, 추격 매수는 안 하시면 됩니다. 일단 구미를 가서 신규 투자를 했네요. 이미 지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약 330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뉴스 한번 보고 가시면, 세아메카닉스는 LG 엔솔 테슬라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공급. 당연히 급등할 이유 맞죠. 뭐 포스코케미칼과 LG 엔솔 이렇게 해가지고 대규모 공급 계약 기대감이 있다고 하네요. 일단 뭐꼭 필요한 그런 업체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좀 있어야 되고.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세아메카닉스 구미시 저소득층 지원을 앞장서. 그러니까 일단은 뭐 자기가 살고 있는 구미에서도 이렇게 작은 선행을 베풀고 다니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도움을 주셨네요. 어쨌든 이제 이거는 그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세아 메카닉스의 회장님은 의리 있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 잘 챙기고 이런 식으로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주들을 또 섭섭하게 하진 않을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세아는 메카닉스 굉장히 지금 흐름 좋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221선 절대 안 깨겠죠. 이 라인. 이 라인은 절대 안깰 것이고, 터치하고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 세아메카닉스도 지금 27% 고점까지 거리가 2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나 뭐 하나 뽑아주면은 이틀만 올라도 거의 비슷해지겠죠. 그리고 일단은 세아메카닉스 목표가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목표가는 여기 10,000원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여기 매물대만 좀 뚫어주면은 10,000원까지는 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만 뚫으면 돼요. 진짜 여기만 뚫으면은 금방 가는 자리입니다. 좀더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크게 갈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세아메카닉스 뭐 이걸로 두배세배 드셨으면 좋겠지만은, 저희는 또 20-30% 수익으로 마무리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두배세배 먹는 것보다 20%짜리를 그거를 잘하는 거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0% 먹는 거는 잘할 수 있다. 두배 먹는 것보다 훨씬 쉽죠. 근데 이제 그거를 잘하면은 뭐 맞은 지금 손실이 반토막이어도 5번만 먹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20%를 큰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기가 개별 종목들을 손절하실 분들은 빨리 손절하고 주린소대 채널을 올라오는 수춘주로 갈아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일단 뭐 지금 자리가 와 있는 뭐 좋은 회사들도 있고 뭐 정말 추천주 중에 많죠. 그렇기 때문에 좀 영상도 끝까지 좀 봐주시고요. 혼자서 안 되시는 분들은 상단 배너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혼자 하시는 거 그렇게 꼭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실 필요 없습니다. 머리 빠져가면서 뭐 거북목까지 막 나가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짜증내면서 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주식은 또 여유로운 마음에서 할때또잘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애초에 통으로 맡겨주시면은 어느 정도 타점도 잘 잡아주고 디테일한 정보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린소어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